영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문구용 칼로 친구의 손을 그으라는 말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영주경찰서는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54살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언행이 처벌 목적이었는지 훈계 목적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교사는 지난 7일 자신이 반학생 B군을 벌주면서 서랍에 있던 문구용 칼을 건네주며 옆자리 친구의 손을 그어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와 관련해 영주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해당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